MBC 월화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출연자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근황. 양순애 역 당시 25세, 전도연 현재 48세, 칸의 여왕이자 현재 충무로를 대표하는 연기파 국민배우입니다. 드라마 조연으로 출연한 마지막 작품이기도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 출연하였고 최근 56회 백상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강민혁 당시 27세, 안재욱 현재 50세. 소속사 선배인 최진실의 추천으로 이 드라마에서 강민혁을 맡았습니다. 엄청난 인기에 각종 연기상 및 극중 부른 노래로 가수 신인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올해 뮤지컬 셜록 홈즈에 출연하였습니다. 안 사장 역 당시 58세, 이영우 현재 81세,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백범 김구 역할로 10여 편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6년 은퇴 후에 시카고로 이민 갔습니다. 송여사 역 당시 49세, 박원수 현재 72세. 주로 시골 엄마 역할을 하다가 처음으로 럭셔리 악역을 연기하였습니다. 최진실, 차인표와 바로 다음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에 함께 촬영하였습니다. 현재 유튜브 박원숙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희반 역 당시 30세, 박철 현재 53세. MBC FD로 일하다 우연히 PD 눈에 들어 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큰 키에 잘생긴 외모로 큰 인기를 얻었으나 체중이 늘면서 코믹한 조연으로 전향하였습니다. 라디오 DJ로 오랜 시간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재봉 역 당시 40세, 강남길 현재 63세. 1986년 데뷔한 아역 출신 배우입니다. MBC 단막극 달수의 재판으로 직장인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2020년 드라마 우아한 친구들에 출연하였습니다. JS 패션 회장 역 당시 60세, 전훈 향년 68세, 2005년 3월 별세하였습니다. 연극배우 라디오 성우 출신입니다. 연기학원 운영 중에 대장암으로 별세하였습니다. 강민의 매니저 역 당시 35세, 김승욱 현재 58세, 서울예대 연극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수많은 유명 배우를 배출한 학전, 차이무 극단 출신입니다. 아들 김희건 역시 연극배우입니다. 2020년 드라마 우아한 친구들에 출연하였습니다. 송여사 보조 디자이너 역 당시 38세, 경인선 현재 61세. 1978년 미스 롯데 2위로 데뷔하였습니다. 2017년 드라마 내 남자의 비밀에 출연하였고 2019년 KBS TV 진품 명품에 출연하였습니다. 아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